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의 패치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패치가 되는 것이지요. 할로윈 헤이스트가 등장하고요. 아무것도 안했는데 열심히 수행해서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61렙부터 가능한 기본적인 페이스고, 뭐 헤이스트 하면 똑같죠. 레벨 999마리 엘몬 엘보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서 이걸 다 깨면은 이제 헤이스트 미션이 나오는데, 헤이스트 미션은 보통 이제 몬스터 잡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몇 마리 잡는지는 잘 모르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강한불, 명한불 데미지 스킨을 주네요. 1주차하고 2주차를 하면은 헤이스트 특별 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할로윈 캣의 모자 선택권하고 난 리얼 헤이스트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바로 나오나? 이 인벤에 일감님을 검색하면은 요렇게 줍니다. 난 리얼 헤이스트 보공 30%, 방무 30%, 올테드 50에 복마 20, 그리고 지닐라의 큐브 의자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런가요? 이벤트 동안에 엘리트 몬스터 룬 주기 재사용 이런 거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사냥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빨라지지 않을까. 다음. 할로윈 클럽 할로윈 뭐라는 거야? 오픈 클럽 할로윈. 클럽의 입장에서 앉으면 경험치 10을 준답니다. 일정량의 경험치 10초 동안, 10초에 한 번씩. 그렇죠. 인사하면은 선택 할로윈 타라고 클럽 할로윈 이펙트 교환권을 주는 거죠. 아니 근데 맨날 똑같은 것만 하냐?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인사하는 거 그지? 그렇죠. 매소팡팡 이것도 그거잖아. 이게 리프레 같은 데에서 요거 타가지고 미령무에서 막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령무에서 라이딩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2억 매소, 총 3억 매소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탑승료 1억과 사람들에게 나눠줄 2억 매소. 돈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그죠? 그게 나오는 건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0초 동안 캐릭의 레벨에 맞는 경험치를 저장한다. 거의 안 줄 것 같은데 기대할 수 있나 이거를? 260인데 나는 얼마나 줄지 모르겠는데 거의 안 주지 않을까. 6시간 8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고, 10레벨이 되면은 의자하고 성향성작, 준정팬, 선택심볼, 미라큐 서큘레이트, 세배 쿠폰, 스페셜 명령장, 문파, 경험치 쿠폰까지. 얼마나 줄지 모르겠네. 꿈의 도시 레일은 효율이 낮은 일부 사냥 더 지원과 몬스터 수분이 개선된다. 이게 뭐냐. 여기 있습니다. 레일은 사냥터가 좀 바뀌었네요. 요렇게 된답니다. 이게 몬스터가 이렇게 나오는 건지 막상 봐야 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저도 잘 모르겠어. 잘 봐요. 몬스터 세워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39마리가 나오는 거죠. 레일런에서. 난리 날 수도 있고. 1, 2, 3, 4, 5, 6. 7, 8, 9, 10, 10, 15, 1, 2, 3, 4, 5, 6, 7, 8, 9, 10, 15, 35마리, 39마리 맞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는지 잘 모르겠어. 다시 한번 검색해. 새로 나왔다. 없군요. 이번 잠수 맵이 나왔군요. 요 맵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가운데가 이제 비싼 의자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정말 별거 없다고 하십니다.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추가된 캐시 아이템 백월 흑월. 얼굴 장식이 나온다고? 백월은 뭐야? 잘 모르겠다.
뭐가 다른 거지? 낭만 방랑 쿠앙 스냅 할로윈 네오모즈 낭만 협객 함벌 협객 걸음 호신단도 무용도 세트로 입었을 때 누락된 낭만 협객 협객 걸음을 추가했다. 또뭐 있습니까? 썬데이 메이플 추가된 이벤트 헤이스트 할로윈 인사하기 매수팡팡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고 심볼 3개하고 몬스터 컬렉션 몬스터 등록 확률 2배하고 의문의 무무를 3개 주네요. 우루스 하루 종일 매수 2배 우루스 1일 입장 횟수 2배 메이플 유니온 버프 프리저 프리셋 쿠폰 2개. 아 이거 진작에 2개를 줬어야 했는데 하나를 주면은 쓰질 못하니까는. 아 이렇게 2개를 주던군요. 아 이게 굉장히 2개가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어. 저거 딱히 뭐 돈을 벌수 있는 이벤트 같은 거는 그렇게 없네요. 장사로. 아 밸런스 패치는 없다. 요렇게 되는 거 같군요. 신규 스라벨. 아 신규 스라벨 이건가 보군요. 채찍을 쓰네요. 맞지요 이거 채찍. 아 맞네요. 사령 채찍, 영원 사령, 사령 술사 구두, 부츠, 사령 술사 모자 장비. 아 그러네. 끝인 거 같은데? 추가된 캐시 아까 그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이렇게인 거 같습니다. 캐릭터 선택창이 뭐 바뀐 게 있나요? 아 그거군요 이게. 신규 일러스트. 아 요건가 봅니다. 아 나머지 패치 뭐 있었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거 없고 나머지는 오류를 수정하는 거고요. 힐러에 대해 약간 오류가 있는 게좀 수정되는 거 같고 리맨 돌발 미션하고 각종 오류들이 좀 수정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 그런 거 같습니다. 뭐, 패치는 하고 이런 거는 아래 주소로 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